엄마 왜 이러나 이런 걸로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리오나 이렇게 좀 그래도 예쁘게 갖고 와가지고 예쁜 게 좋지 나중에 어? 남자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그렇지 안 그래? 아니야? 싫어? 너는 축구선수 말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라면집 사장님 라면집 사장이요? 왜요? 라면 좋아하시 라면 좋아하시고 라면 엄청 맛있게 끓여줘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요리는 다 잘하는데 라면 끓이는 것만 엄청 못해요 아 저희 남편이 진짜 그 자취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자취방 음식을 정말 잘해요 근데 그중에서 삼계탕 라면하고 미역국 라면이 있는데 제가 봐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음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하고 네. 나서 그 다음날은 제가 정말 남편한테 애교 떨어가지고 한 번만 끓여줘 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애견규 씨 라면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미역라면 삼계라면이었는데 삼계라면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끓여서 먹는 라면들은 자기 특유의 뭔가를 넣어서 만들게 되면 맛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얼만큼의 맛을 다 낼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. 아, 네. 깊이 들어가시네. 네?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삐졌다는 얘기예요. 자, 천상 배우는 누굽니까? 네. 아, 정혁군. 이 정도는 나와줘요. 다른 직업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럼 천상 배우라는 얘기예요. 작가 엄마가 아빠 연기 안 했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서 뭐 하셨을 것 같냐고 물어봐서 생각해봤는데 뭐 선생님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아빠가 흑인 영어를 주로 해서 영어 선생님은 안 될 것 같고 사회나 역사 선생님도 뭐 스피드 퀴즈 봐서 아시니까 그냥 안 될 것 같고 의사도 아빠 몸도 잘 못 가누시는데 다른 사람 몸을 더 못 챙길 것 같아서 그렇죠. 그냥 배우가 딱 아빠 직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아빠가 연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? 네 아빠가 조폭이나 이런 좀 건달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. 근데 진짜 연기를 리얼하게 해서 실제로 조폭분들한테 우리 파에 막 들어오라고 막 스카웃 제의도 막 받으셨대요 저번에 아빠가 진짜 연기 잘한다고 느낀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집에서 아빠랑 같이 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원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오늘 학원 한번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아빠가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서 종혁이랑 오늘 새 프로그램 들어갈 게 있어서 PD님이 직접 집에 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아빠 배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아주 연기를 리얼하게 너무 하고 그 선생님이 너무 잘 속아 넘어주시고 근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진짜 감탄하더라고요 아니 정혁군 네. 그럼 지방 내려가서 촬영이 없는데 예. 그 놀러 내려갔다가 그때 저 태어나기 전 일로 네. 기억하는데 엄마가 태어나기 전인데 기억해 네. 엄마 들으면 엄마한테 네, 예. 엄마가 막 촬영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촬영 잘 찍고 있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 오늘 촬영 없는 날인데 해서 아빠 들어와서 엄청 엄마한테 딱 걸렸네 걸렸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오늘 뭐 촬영 힘들었다고 얼마나 자주 들어왔을까 아니, 어디 된 친구랑 갔었는데요. 땀나세요. 땀나는데, 야, 그런 얘기를 알고 있네. 그래서 왔는데, 진짜, 촬영, 너무 힘들었어. 이제 그러고 왔는데, 집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. 감독 없이 촬영해. 감독이 하고 통화를 한 거야. 감독 없이 촬영해서 뭐라 그랬어요? 아니, 감독 없이 무슨, 왜, 조 감독이 찍었지. 직업이 뭐예요? 그런 거 같아? 맞춰봐 한번 원래 직업 뭘 것 같아? 땀난다 알겠습니다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우리 주니어들은 항상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에 가서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안마도 열심히 해드려야 돼요 알았죠? 네, 네. 네.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 저희 팀 은일이네 현돈네 자, 은일군 저를 보세요. 와, 최고죠, 최고.